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동서부 네트워크입니다. 요즘 진도에선 곱창김으로 불리는 돌김 수확이 한창인데요. 1년에 딱 보름만 생산되는 곱창김은 일반 김보다 3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어민들의 든든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. 이동근 기자입니다. 진도 앞바다 김 양식장입니다. 김발마다 검붉은 김 원초가 싱싱하게 붙어 있습니다. 다른 김보다 한 달 앞서 수확되는 잇바디 돌김, 이른바 곱창김입니다. 잇바디 돌김은 이처럼 김이 꼬불꼬불하다 그래서 곱창김으로 불립니다. 참여 후 50일 뒤면 곧바로 수확이 가능한데 다른 김보다 높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120kg 기준 10만 원 안팎인 일반 김에 비해 곱창김은 3배에서 많게는 5배 높게 거래됩니다. 감칠맛과 고소한 맛이 뛰어나고 식감도 부드러워 소비자들에게 인기다 보니 위판 때마다 항구는 상인들로 북새통입니다. 그 옛날 그 김 맛을 그대로 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김은 생산만 해놓으면 이 소비자들이고 뭐 이거 지금 택배고 다 우편물로도 서로서로 줄어서. 진도 곱창김은 수온과 조류가 적합해 다른 지역보다 한 달 앞서 수확합니다. 수확 기간이 보름 난짓에 불과하지만 100억이 넘는 위판고를 안겨줍니다. 제일 빠르게 나오거든요. 또 이 마감 기일도 가장 빠르게 끝나고 하루에 뭐 위판고가 제일 뭐 한 4, 5억 정도 지금 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. 청정 바다의 곱창김이 어민들에게 든든한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. KBC 이동근입니다.